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은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2022년 6월 7일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일산 동구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6개 동이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시세 대비 반 가격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저 가격이 평당 219만 원인데요. 인근 지역에 공장 매매 가격은 평당 400에서 45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공장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 공장 경매 물건이고요. 설문동 성석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설문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자, 신사용 및 투자용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 설문동 지역은 최근에 매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고요. 일산 동구,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최근에 매매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용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북고양 설문IC를 통해서 차량 10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인데요. 이 설문동 지역은 일산 동구 중산마을과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자, 성석 3거리 굉장히 유명한 지명인데요. 자, 성석 3거리를 통해서도 진출입이 원활하고 363번 국도 4차선 도로변을 통해서 공장 경매 물건까지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앞쪽에는 농경지를 통해서 조망권과 일조권이 좀 높은 지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 위성지도를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공장 경매 물건의 입지입니다. 청화공원 많이들 아실 건데요. 청화공원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자, 설문동 지역은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설문 IC와 사리원 IC를 통해서도 차량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자, 설문동 지역은 파주 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생겼고요. 서울 진출입도 2, 30분대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파주시 운정지역과도 인접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통일로변과도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파주시 지역 내에서도 진출입이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자, 고양시 지역 내에서도 이 설문동 지역은 차량으로 한 15분대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4차선 도로변에서 연계되어 있는 2차선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주변에는 창고와 낮은 임야,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농경지 건너편 쪽에도 창고들이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2차선 도로변에서 큰 차량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도 공장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는 본 경매 물건이 훨씬 더 좋은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대는 좀 높은 입지이기 때문에 앞쪽에 조망권이나 일조권도 탁 튀어있는 매치가 나올 수 있는 경매 물건, 추후에 사진 전경을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경입니다. 농경지에서 바라본 공장의 모습인데요. 자, 공장은 사다리형 토지 모양으로 바로 뒤쪽에도 공장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야를 개발해서 공장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포장도를 통해서 언덕을 통해 올라오게 되면 차량도 진출입이 원활하고요. 바로 앞쪽에는 공장이 한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1층은 근생,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만 요 물건도 최근에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던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뒤쪽에 공장과 창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설문 IC를 통해서 진출입이 원활한 공장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1-3508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28억입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19억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감정된 가격 평가한 내역 보겠습니다. 대지는 22억 정도의 평가가 됐고요. 건물은 5억 6천 정도의 건물이 평가가 됐습니다. 자, 제시의 면적이 일부 있었는데 1200만원 정도의 평가가 돼서 합산한 면적이 28억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대지는 평당 249만원인데 현재 토지가격,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설문동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토지 매매시세는 평당 300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매매시세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유찰됐죠. 19억대까지 떨어지면서 토지, 건물,
최저 가격 평당 가격은 219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설문동 500-47번지 외 세 필지가 일괄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건물 면적은 300평입니다. 일반 철골조 구조고요. 6개 동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898.7평, 거의 900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을 우리가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자, 2022년 6월 7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자, 지적도 및 건물 배치도 보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도로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는 공장, 사진으로 봤던 공장이 하나 있었고요. 바로 뒤쪽에도 공장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공장 경매 물건은요. 총 3필지의 토지에 총 6개의 공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남향 배치고요. 사대령 토지이기 때문에 전경이 상당히 좋은 배치라는 거, 2차선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큰 차량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는 공장이 있었고요. 바로 좌측에는 임야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모습의 임야도 있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고양고번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자, 채권자는 하나은행이고요. 토지 건물 전부 평가됐습니다. 자, 주도로는 363번 국도 4차선변 성석 초등학교 쪽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15억 정도인데요.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는 내역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역이 있는데 등기부 내역을 추후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남동향 배치고요. 건물이 준공된 날짜는 2015년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공장이고요. 자, 경매기시일과 배당종기일 나와있고 감정평가된 시점 중요한데 작년도 9월달에 감정이 됐고요. 자,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설문 IC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도 넉넉한 경매 물건. 자, 세부 내용 보면 일괄 2차례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포함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자, 6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공장은 낙찰 가격의 70에서 75%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 자, 감정평가답이 한번 유찰된 내역을 확인을 했고요. 자, 2022년 5월 달에 설문동 인근 지역의 공장, 우리가 실사용할 수 있는 매매 물건 확인해 보니까요. 평당 400에서 450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매매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도 흔치 않은 그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월세 시세 임대를 놓게 된다면 실무면적 기준에서 평당 한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유방 건축물 내용은 없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용도는 공장입니다. 총 가동부터 바동까지 6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공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개 동은요. 실면적이 59.6평이 되는 4개 동이 있고요. 전면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2개 동은 후면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14.5평 한 동당 실면적이 14.5평이 나오는 2개 동, 총 6개 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자, 등기부 내역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에도 소유권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나와 있고요. 근저당 하나은행에서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야, 임의경매 하나은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근저당 2건과 가압류 10건인데요. 자, 근저당은 은행이고요. 가압류는 동일 업종에 관련된 은행들이 가압류 형성이 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저당 2건, 가압류 10건, 총 채권액이 무려 46억입니다. 감정가는 28억인데 말이죠. 자, 46억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 매매 가격 훨씬 넘는 금액의 채권액이고요. 자,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현재까지는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현장 전경 사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인데요. 출입구 보시면 좌측에는 공장 경매 물건, 낙찰된 물건이 한 동이 있었고요. 자, 우측에는 임야인데요.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임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대가 좀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반대쪽 공장에서 낮은 2차선 쪽으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공장 경매 물건 낙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앞쪽에는 남동향 배치에 조망권이 튀어있는 공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망권이 튀인 배치에 경매 물건, 2차선에서도 큰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자령 토지에 언덕 경사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차장을 앞에 두고 바라본 전경의 모습인데요. 공장들이 실면적 55평 정도 되는 공장들이 4개 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공장 앞쪽에는 주차 공간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공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물류 창고 형태의 공장이기 때문에 차량 통해서 물류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이 편리한 그런 용도를 갖고 있는 공장이고요. 자, 내부 깔끔합니다. 공장 내부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공장답게 내부도 깔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공장 두 동입니다. 작은 면적의 한 동당 14.5평의 공장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2021 타경 3508 사건 일산동구 설문동 지역입니다. 자, 설문동 지역의 공장 토지 매매 가격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1년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지역 내에서는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또는 매매 나중에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공장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실사용 목적으로도 가능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장 경매 물건 외에도 고향 파주 지역 또는 김포 의정부 지역의 부동산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